그래가지고 얼마나 집행 많이 하셨어요.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근데 우리 특히 우리 경북이 그게 중요해. 네. 경북에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해줬을 때 아예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세 명의 학생이 예. 이제는 단지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요. 이런 식으로. 저게 학생들이 한 거예요. 한 세 명의 학생들이 뭘 한 건데? 학생 세 명이 학교에서 인공지능 배운 다음에 그 배운 인공지능한테 야 우리 딴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초상화를 15,000개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켰어요. 뭐 학습시킨다는 게 뭐야?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패턴화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명령 내리는 거예요. 너 지금까지 학습한 15,000개의 초상화를 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초상화 한번 만들어봐. 근데 얘가 바로 이렇게 이상한 초상화를 그렸어요. 진짜 이상한 그림이죠. 네. 그래서 야야 우리 이거 액자틀 해가지고 프린터 한 다음에 액자틀에서 경매 한번 내보자. 경매 출품했어요. 궁금한 거 있어요? 네, 얼마? 저도 그게 제일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. 5억에 팔렸어요. 아 이게 가능해? 네, 요즘 들어서 인공지능 가지고 뭘 새롭게 만들잖아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만 뭔가가 생기니까 그런데 한국 애들이 이걸 너무 잘해.